사람 구실을 못해 달팽이의 몸으로 환생한 우리의 팽다리. 팽다리는 원래 사람이었죠.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른 바람에 이렇게 달팽이의 몸이 되어서 김포의 한 아파트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팽다리는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가끔 우리 보거가 팽다리에게 세상은 위험하니 나오지 말라고 충고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팽다리는 예전에 사람이었던 때가 그리워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집 담장 벽을 기어 오르는데요. 사실 팽다리는 이렇게 천일 동안 달팽이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모르지 못할 주식을 권하는 바람에 재판관이 너는 커다란 잘못을 하였으니 달팽이로 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복돌이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는데요. 달팽이의 몸이지만 계속 주식 공부를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달팽이 집에서는 주식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의 팽다리는 커다란 수족관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복돌이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팽다리가 수족관 담을 넘어 복돌이가 사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복돌이의 먹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복돌이는 정말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조개를 먹고 있는데요. 조개도 얼마 전에는 복돌이의 다정한 친구였죠. 하지만 복돌이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리의 팽다리는 겁에 질린 채 복돌이의 식사를 구경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팽다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왜 주인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을까?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팽다리가 지고 있는 집이 곧 멋진 옷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팽다리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팽다리는 그게 불만일 뿐입니다. 우리의 복돌이는 조개를 어느새 다 먹어 치웠는데요. 팽다리는 그런 복돌이가 부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팽다리에겐 동물성 먹이는 주어지지 않고 있죠. 계속되는 양배추 먹이에 지칠 법도 한데요. 그런 팽다리가 복돌이는 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복돌이와 팽다리는 이렇게 서로 자신의 집에서 친구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